지난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 조직의 일부를 지자체장 밑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부 경찰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이 되는데 현장에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지난 13일 공개됐습니다. 국가수속이던 경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 아래에 두겠다는 겁니다. 민생 치안을 맡고 있는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 경찰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재편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전체 경찰의 36%인 4만 3천 명이 자치경찰로 바뀌게 됩니다. 주민자치를 발전시켜나가는 쪽으로 이제 방점을 찍었고, 하지만 일부 일선 경찰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현장 우리 경찰들한테 의견을 안 물어보고 자치경찰제를 실행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지. 예산이 적은 도시로 배정을 받게 되면 뭐 순찰차라든지 경찰 장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차별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경찰 내부망엔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일 떠넘기기에 고생할 거란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 지망생들의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95%가 나는 국가지 경찰을 원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문화의 수준이라든가 또 위상이라든가 근무의 여건 등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아닌가. 그간 지지부진했던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